안녕하세요. 저는 연우 희재입니다. 빌리 아일리시 알아요? 압니다. 와이셔. 그리고 항상 머리 뿌리가 초록색인 친구. 근데 어리더라고요, 되게. 저희보다 어려요. 훨씬 어려요. 10대 아니에요? 10대예요. 아직 미성년자예요. 이제 그러면 20살 된 건가? 이제 20살. 와, 봐봐. 아, 어리다니까요, 어리다니까. 근데 어린데 그런 노래를 했어? 대단해. 역시 대단하다, 음악에는 나이 없어요. 진짜 대단하다. 잘 땡이에요. 18살 때 거의 그런 노래를 냈다는 건데? 그치. 미쳤다. 맞아요. 상도 다 타고, 이번에. 진짜 이번에 상 다 타고. 맞아. 여러분, 007 알아요? 지금 김연아 씨요. 총. 아, 김연아? 네. 아, 역시 우리 김연아. 총. 맞아요, 총. 진짜 총. 007. 약간 저희가 약간 그때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본 적은 없는데 맞아, 항상 맞아. 유명하잖아요. 그죠, 저희가 007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어요. 방금 한 거. 따란. 007. 빌리 아이리시. 한스 지마. 007이 만난 건 테마? 영화 OST. 진짜요? 뭐야, 나 바보야? 그 몰랐네. 초록 머리. 귀여워. 아, 소름돋아. 어떻게 저런 키가 나오지? 와. 죄송해요, 말을 못하겠어요. 너무 쩔어서. 이제 점점 고조된다. 아, 목소리 사기야. 완전. 와. 오케이, 방금. 약간 작전 수행하러 지금 나는 절대 와. 죽지 않아. 난 이걸 성공시킬 거야. 약간 이런 느낌. 이런 노래 특화된 보이스인 것 같아요. 약간 뭔가 다크하고 약간 의미심장한 노래. 정말. 와, 나 진짜 개 소름 계속 돋고 있어. 어, 실제로 들어보고 싶어요. 직접 가서. 완전. 진짜. 이 백그라운드도 진짜 너무 웅장하고 좋은데 약간 이 빌리의 그 약간 표현, 얼굴 표현, 그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 감정 변화 그리고 목소리의 그런 떨림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약간 한 편의 약간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이거 보니까 진짜 영화 보고 싶어요. 어떤 장면에 이런 노래가 나올지 보고 싶어요. 예상하면서 잘한다. 어? 끝인가요? 와, 이거는 할 말이 많다.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터질 줄 알았거든요. 저렇게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왔는데 뭔가 둥둥둥둥 따가둥 방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하면 한번 터질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면서 터진다기보다는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네요. 뭔가. 와, 소름 돋았어. 약간 빌리가 계속 이게 노래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다고 사람들이 자꾸 속삭인다 이러는데 이 노래를 들으니까 확실히 노래를 잘하네요. 속삭이는 것뿐 아니라 그냥 음도 굉장히 정확하고 분위기도 잘 살고 무드도 있고 뭔가 노래에 맞춘 그런 분위기들을 잘 살려내는 것 같아요. 아니, 완전 뭔가 목소리가 이렇게 좋다는 것도 새삼 느꼈어요. 행동이나 약간 겉모습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개구쟁이의 약간 맞아요. 중성적인 모습을 띌 것 같은데 또 막상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오히려 더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. 근데 거의 다 약간 비슷한 댓글인 것 같아요. 속삭이는 줄 알았는데 증명했다. 네. 증명했지. 네, 맞아요. 그래요. 제가 빌리 아일리시 보면서 나 18살 때 뭐 했지? 나 뭐 한 거야? 학교 다니면서 잤겠죠.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. 저 열심히 춤췄습니다. 대단하죠, 사실 저런 나이에 오스카에서 공연을 한다는 게. 진짜. 이 노래는 막 들었어. 몇 살의 감정인 것 같아. 아, 솔직히 진짜 근데 01년생의 감성은 아니죠. 확실히 경험도 엄청 많이 해보고 내공이 많이 쌓이신 한 30, 40대? 뭐 이 노래만 들었을 때. 확실한 거는 진짜 이제 갓 20이 된 친구라고 진짜 전혀 안 보이는 것 맞아요. 같아요. 이 끼가 진짜 이건 사실 태어나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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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감정 표현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큰 무대에서 끌고 간다는 게 사실 진짜 대단한 거잖아. 와우 no time another die. 아 알죠. 쿵쿵짝 쿵쿵짝. 아 저번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주인공으로 나왔던 분이시구나. Upon the girls. 대박. I love you.
꼭 보러 가겠습니다. 언니 말대로 저 노래를 어디서 가요? 어느 장면에 쓸까? 진짜 이렇게 한번 빵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하는 그 노래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? 아니면 영화 끝날 때 나올 수도 있죠. 영화 끝날 때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사람들 감명 받아가지고 막 여운 남겼을 때 이 노래가 딱 나온다. 그러면 사람들 못 일어납니다. 나는 오히려 약간 뭔가 계속 there's no time to die 이러잖아. 나는 해낼 것이다. 작전 수행하기 전에 뭔가 결의를 다지는 그런 순간을 할 것 같아. 어, 난 죽을 수 없어. 난 해낼 거야. 나 절대 안 그럼. 아이씨 미쳤다. 아이씨. Where's 007? I need a favor, brother. You're the only one I trust. 와 진짜 봐야겠다. 와 씨. 아 저렇게 여자 요원 너무 멋있어. 아, 섹시해. 오 마이 갓. 네 좋아요 언니. 본드 찡한테 왜 그래. 뭐야 잠깐만. 악역으로 나오는구나. 와 쏴라. 야 보러 가겠습니다. 와 와 나 악역 그거 나올 때 진짜 소름 쫙 돋았어요. 개섹시 섹시해. 진짜 악역도 다 섹시해. 네 오늘 이렇게 No Time to Die라는 영화 개봉 예정작인 예고편과 빌리 아일리시가 부른 또 노래를 들어봤는데요. 진짜 꼭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, 여러분. 네, 이 노래 언제 나오나 영화 보면서 그 생각만 할 거예요. 진짜. 노래 언제 나와? 이러면서. 정말. 여러분들도 이 영화가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. 좋아요, 좋아요. 여러분,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. 댓글까지 남겨주세요. 안녕. 빠람빠람, 빰빠람, 후.